왔을 때 네. 약속 지킨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해서 아, 이래서 뭐로 끝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아, 예.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한번 하고 하는 게 이래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화면보다 굉장히 슬림. 살 빼셨어요. 아니 살 안 빠졌어요. 매번 이렇게 원래만 해도 두 번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개하는 시간 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 병원 쪽에 조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병원이고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소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문 닫지 않는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특히 행사에 저는 작년 이후에 또 올해도 참석하게 됐는데 또 저희 삼성라이온즈 대표에서 저희가 와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좀 너무 기분 좋고 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어린 친구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예, 해서 좀 더 힘 될 수 있는 그런 삼성라이온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삼성라이온즈 이승현입니다. 저희 자리가 제가 처음이라가지고 처음 참석하는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이번에 팬 페스티벌처럼 삼성라이온즈 선수들과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부금과 그쪽에서 이제 모여지는 돈으로 저희가 또 뜻깊게 기부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 네, 이거는 저희 삼성라이온즈뿐만 아니고 저희 삼성라이온즈를 좋아해 주시는 팬들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요. 또 팬들 덕분에 감사하게 이렇게 저희가 대표로 오게 된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팀을 조금 더 못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번에도 아마 또 제가 올해는 이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가지고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 또 이제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와가지고 또 어린이들 보고 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또 이제 안 아프고 또 잘 성장해가지고 야구장 많이 찾아오는 그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끔 저희 삼성라이온즈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표로 이렇게 왔지만 저희 모두가 함께 기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칠곡 경대병원에서 작년에 와봤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좋은 에너지를 저희가 받아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저희 선수들이 더 힘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또 줄 수 있으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건강하게 올 겨울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연말 잘 보내세요.